관리성을 취미로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게임 발로란트. 게임 속 모습과 똑같이 관리성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 있길래 정보를 공유하고자 구매해봤습니다. 발로란트의 요원이 돌리는 것처럼 실제로도 돌리기 좋은 관리성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리뷰할 관리성은 바로 발로란트의 정찰 관리성입니다. 발로란트 게임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관리성이라고 하는데요. 게임 회사에서 오피셜로 나온 제품은 아니고요. 리온탕이라고 하는 중국제 메이커에서 만든 관리성입니다. 이 판매 사이트에는 정찰 관리성 말고도 여러가지 발로란트 관리성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 사봤어요. 추후에 다른 제품들 리뷰도 올라올 예정이니까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의 바깥쪽 핸들은 알루미늄 합금, 안쪽은 스틸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이 가격대에 핸들이 두 겹인 발리송들은 이런 식으로 재질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안쪽 핸들은 티타늄인데 바깥쪽은 뭐 카본을 쓴다든지 유리섬유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재질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만을 사용한 핸들보다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길이는 펼쳤을 때 25cm, 닫았을 때 15cm, 두께는 이 정도입니다. 무게는 165g으로 들었을 때 뭐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날이 아예 안 서있는 트레이너 제품이고요. 이 친구도 베어링이 들어있습니다. 색상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금색, 빨간색 위장, 파란색 위장, 녹색 위장까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파란색 위장 색상이에요. 판매 사이트에 따르면 수집용 그리고 트레이닝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RGX나 옵테인 발리송 때는 수집용 장식용이어서 돌리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반대로 이 친구는 돌리기 괜찮은 발리송이라는 말이겠죠. 막상 제가 받아서 돌려보니까 맞더라고요. 돌릴만해요. RGX 발리송보다 좀 더 가벼운데 이 친구가 더 두께감이 있죠. 핸들에 밀리터리 무늬가 페인팅돼 있어서 돌렸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감이 있었고요. 탱 쪽을 보시면 양 옆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없고 접었을 때 보면 탱 끝이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피부 쪽 핸들을 자세히 보시면 너비가 변하는 디테일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찝히기 좋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GX 발리송보다는 돌리기 좋았습니다. 당연히 발로란트에 나온 콤보 재현이 가능하죠.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받아본 제품만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핸들 안쪽을 보시면 약간 휘어 있습니다. 양쪽 핸들 모두 다요. 화이트 핸들 같은 경우에는 칼날이 점점 얇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세이프 핸들 칼등 쪽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뭐 얇아지거나 이런 점이 없으니까 닫으면 고정이 됩니다. 핸들 이 안쪽 핸들이랑 칼등이 껴버려요. 그래서 발리송을 돌렸을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 점이 정말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바로 직배송이 안 되는 점 참 아쉽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배송대행지를 써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 제품을 받아봤습니다. RGX 발리송 리뷰했을 때도 이 정도 가격대에 묵직한 중국산 발리송 쓰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뭐 이 가격만큼은 준수한 성능의 발리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이 가격대 중국산 발리송들의 비슷비슷한 디자인이 질리신 분들에게 이 정찰 발리송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김성배였습니다.